송이야, 마음 좀 달래고 있어. 여기에 니들 얼굴 다 들어있어. 이거 내가 찍은 거 아니고 니들 손으로 직접 찍은 거야. 부모님들 오시면 보여드릴 거고 학교에도 알릴 거야. 안 돼요. 아, 진짜 살려주세요, 진짜. 빨리. 아, 엄마한테 걸리면 진짜 죽어요. 아니? 언니 니들 숨겨줄 생각 1도 없어. 그리고 이런 짓또 했다간 그땐 니들 얼굴 세상에 다 알린다. 니들이 한 짓은 짓궂은 장난도 싸움도 아니야. 범죄지. 범죄라뇨? 우리 14살이라고요. 경찰이 촉법 소년도 몰라요? 그리고 동영상 올리는 것도 범죄거든요? 내가 그 법은 못 바꿔도 넌꼭 바꿀 거야. 웬줄 알아? 나도 학교폭력 피해자거든. 경찰이 아무나 다 잡아가 되는 거야? 어? 애들 그거 뭐 하는 짓이야? 장난질이죠? 피해 학생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? 이 학생에게 사과부터 하세요. 넌 꼭 바꿀 거야. 웬줄 알아? 나도 학교폭력 피해자거든. 피해 학생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? 이 학생에게 사과부터 하세요. 옥상까지 같이 가줘서 고마워. 너 택시에서 안 내릴 줄 알았거든. 애들은 어디를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. 내가 유단자긴 해도 겁 없는 10대 여러 명이 달려들면 솔직히 자신 없거든. 송이는 계속 떨던데 병원 안 가봐도 돼? 응, 다행이다. 왜 걱정돼? 너도 그때 송이처럼 떨었냐고? 응, 정말 무서웠어. 많이.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. 나한테 뭐 할 말 없어? 나 들어가서 일 봐야 돼. 다음에 보자. 리비안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